선생님, 네네. 저희랑 같이 함께 성공적으로 길거리 점사를 맞췄는데요. 네. 길거리 점사를 맞추시고 느끼신 소감? 느낀 소감? 네. 파이팅이 느껴졌죠. 그리고 네. 아, 무속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길거리 점사를 나갔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처음이잖아요. 네. 선도주자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연령층이 폭이 넓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나이 드신 분들, 네. 길거리에 그 움직이는 동선들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참 좋아 보였고 네. 저 또한 나가서 힐링이 됐던 거는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왔어요. 아, 오히려 선생님이 더? 네네. 거기서 파이팅이 느껴지더라고 제가.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몰라서 진짜 못 가는 거구나. 네. 반응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그날 옆에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네. 연예인분이 공연을 했잖아요. 네. 누군지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네, 네.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고 점사를 기다리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길거리 점사를 진행을 할 건데 네. 이번에 좀 저희가 사전에 영상의 제목으로 네. 언제 어디서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때 한번 와주셔서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길거리 점사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이번에 길거리 점사 때 어떻게 또 진행하실 거라고 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들 있잖아요. 네. 구독자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좀 글씨를 써서 이제 빌어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소원.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점사 23일 날 또 이렇게 하는데요. 홍대에서 2시에서 3시인가요? 이번에는 23일 날이 안 돼서 요번 주에는 안 되고요. 네, 날짜를 제가 다시 조정을 해서 제목으로 날짜를 써 놓을게요. 위치랑.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 해 주신다고 서비스. 아. 아쉽게도 요번 주는 안 된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할 적에 거기에다가 소원을 비는 각자 소원을 빌면 거기다 적어놓으면 저희가 이제 따로 기도도 해드리고 각자 거기에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벽보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드를 놔두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약간 역시예요. 커플, 약간 커플들이 우리 사랑 영원히 이런 걸 네. 적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적어놓으시면 그걸 보고 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하고 이제 그거를 또 기도해드리는 모습도 궁금할 거 아니야. 했나 안 했나 진짜. 네. 요즘은 의심들이 많아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이 돼요. 사실 팩트체크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무당으로 해서 이제 거리 점사 때 성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담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해놓고 보면 저희가 빌어드릴게요. 그리고 빈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다음에 길거리 점사를 진행할 때는 좀 더 나은 방송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날짜를 말씀드리면은 네. 거기로 홍대 길거리 공연장 네. 거기로 와주시면 여러분들 저기 영상으로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힐링이 된답니다. 직접 참가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 봄에 화이팅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